많이 수척해 지셨습니다. 곧 먼 길 떠나셔야 하는데 기력이 쇠하시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자와 혼인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가셔야 합니다. 폐하를 생각하세요. 그래도 힘드시다면 백성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공주님은 어딜 가서든 씩씩하게 지내실 겁니다. 강건하십시오. 풍백님은요? 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까? 또 매일 동굴로 들어가 속을 털어놓으며 사시려고요. 언젠가 피어내게 되겠지요. 그냥 저랑 같이 달아나요. 저는 풍백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더 중합니다. 공주님께서도 왕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주십시오. 명이다. 풍백은 명두를 이리 내어라. 무슨 일이십니까? 이 자를 당장 포박하라! 네! 풍백은 바른 대로 구하라. 여해국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군사 기밀을 빼돌려 우리 설아국을 침략하는 계획에 가담했느냐고 물었다. 폐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거짓을 구하느냐?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을 하라겠나이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신에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폐하, 풍백의 처소에서 여해국과 내통한 증전을 찾은 자가 있습니다. 불 왜 이러냐? 이것 좀 열어보아라. 이것 좀 열어보니까! 무사님, 풍백팀의 반역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송구합니다, 마마. 뭔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바모마께 가서 와. 못 나가십니다. 마마. 안 됩니다! 이겨요! 못 나가십니다! 안 됩니다! 이겨요! 안 돼요! 그대의 왕은 참으로 심성이 나약하군. 반역자에게 고장 유배라니. 공주를 꾀어낸 것도 다 계획이었나? 니놈 때문에 공주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마마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시오. 제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공주는 네 놈을 경멸하고 있으니. 어찌 기척도 없이 들어오십니까, 이 야심한 시각에? 곧 한입을 덮을 사이인데 뭘 그리 내외하오?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가주시지요. 이것만 주고 나가겠소. 황려국엔 이보다 더 진귀한 것들이 많으니 실망 좀 하시오. 저도 드릴 것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뱀물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빈 손가락이 허전하실까요? 아까 장을 지나는 길에 하나 샀습니다. 공주를 위해선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뭐든 다 말입니까? 보석이건 권력이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지. 그런 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풍백님이 누명을 벗는 일입니다. 풍백님의 누명만 벗겨주신다면 저도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놈을 돌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놈이 뭐라고? 명두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천민일 뿐이다. 고작 그런 놈 때문에 나를 황려국의 왕좌를 거부하는 것이야! 너 하나 갖겠다고 10만 대군을 돌려보냈다. 설화국 땅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어. 네가 이러니까 그놈이 그 꼴을 당한 거다. 네가 순순히 혼사에 응했으면 조용히 끝날 일이었다고. 네 놈짓이었구나. 당장 아버범에게 고해 바치겠다. 파악이 안 돼? 웃어보거라. 평생을 함께 할 것인데 계속 그런 얼굴로 본다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잊지 마라. 너는 내 여자다. 내일 유배지에 도달하기 전 적당한 곳에서 풍백을 없애라. 이미 몸이 새했으니 객사 처리될 것이다. 예.
금주먹어와. 압류품 중에 명두가 있을 것이다. 찾아오너라.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물러서라. 저희는 어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라 하였다. 어찌하겠느냐? 나랑 싸우겠느냐? 아니면 물러서겠느냐? 물러서라. 괜찮으세요? 마마, 여기는 어찌? 모두 해촉무 그자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자, 이거. 설악국은 이미 절 버렸습니다. 명두가 있다 한들. 버리다니요. 저와 백성들에겐 풍백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단 몸을 숨긴 후에 기회를. 캐스트요! 여기 제가!
원하는 게 뭔가? 명두를 내놓아라. 안 돼. 그건 안 돼요! 이제 어떡할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은데. 이 눈물겨운 사랑. 공주님은 건드리지 마라. 나만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도망치세요! 아니요! 부디 이것으로 끝내다오. 욕심도 분노도 미란도 끝내다니.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마마, 오지 마마.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죽였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대신 넌 차라리 지옥에라도 보내달라 빌게 될 것이다.
너무 슬퍼 마세요.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라도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녀가 웃으면 내 심장은 영문도 모른 채 덜컥 내려앉게 되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될 겁니다. 그녀가 바로 내 운명이라는 것을. 내 삶의 이유란 것을.